저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. 저는 사실은 오다리가 굉장히 심합니다. 오다리가 심해서 어릴 때부터 다리 붙여서 서 있을 때 남들의 시선을 의식했고, 그로 인해서 항상 자유로운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러한 저의 오다리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말해주세요. 라고 하셨네요. 오다리라고 뭐 주변 사람들이 놀리거나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이거는 그냥 오다리도 종류가 있거든요. 이게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간 오다리가 있고, 주먹이 들어가지 않는 오다리가 있고. 근데 이제 주먹이 들어가는 오다리라면 좀 큰일이죠, 아무래도.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본인 얼굴을 안 보고 무릎 쪽을 보게 될 테니까, 무릎 사이에 살을 찧어가지고 무릎을 닿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